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? 이제 한 가지, 뭐 할까요? 한 가지 캐치니까 이제 세 가지를 더 캐야 돼. 예? 어? 곤드레밥을 해 먹으려면 세 가지를 더 캐야 돼요, 이제. 곤드레밥이요? 어. 곤드레밥으로 가? 아, 맛있겠다, 오. 곤드레밥. 잠깐만, 어? 잠깐만. 뭘 더 캐야 된다고요? 곤드레밥으로 하면 곤드레가 있어야 되고. 예. 그 달래도 있어야 되고. 배추도 하나 따와야 되고. 세 가지를 더 캐야 돼요. 어? 아, 나 잠깐만. 아, 나 비녀라. 여기 지금 아, 곤드레밥을 꼭 먹어야 돼. 아, 여기 정선인데 그래도 정선 넣으면 곤드레. 그게 어디 있어요? 아. 곤드레가? 저기 산에. 저기 산에. 아, 또 산에. 아우, 곤드레 산에 가는 거. 저기 산에. 가자. 이제 안 되겠다. 조금만 올라가면 돼, 조금만. 아까도 조금만 올라가면 돼. 믿어야지, 사람. 아니, 저 진짜 궁금해서. 내려오는 길에 말씀 주셨으면 까먹었지. 다시 가는 거야? 아이고.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한숨이 자꾸 나오지? 어, 코 안에 작은데? 아, 이게. 오우, 배추. 아, 된다. 된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. 와, 진짜 크다. 장난 아닌데요? 우리 식자재 전문가 문세윤 씨. 아. 산 괜찮지 않아요? 더덕. 아, 산. 아. 아, 산. 글쎄요. 저는 산 추천하지 않습니다. 안 갈 거예요. 저 밥 먹어야죠? 네. 아, 요리 들어가요. 5시간 만에. 5시간 만에? 이게 밀린다니까, 식사 시간이. 그러면 이제 뭐야? 곤드레밥 하고 된장찌개 해야 되니까. 와, 된장찌개. 어우, 달달해, 이봐. 아, 기억, 맛이 기억난다. 와.